요정들.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모자가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. 할아버지는 열심히 모자를 만들어 누구나 살 수 있도록 싼 가격에 팔았지요. 하지만 재료값이 점점 비싸져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생활이 더 어려워졌어요. 이걸 어쩐다. 재료가 떨어져 더는 못하네. 아름다운 모자 만들고 싶은데. 아휴, 이게 올해 마지막 모자가 되겠네요. 일단 좀 쉬어요. 다음 날 아침, 모자 가게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. 세상에, 누가 이렇게 멋진 모자를 만들어 놓았지? 오, 이렇게 멋진 모자라니.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게 틀림없어. 손님은 많은 돈을 내고 모자를 사갔어요. 그 돈으로 할아버지는 모자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샀지요. 덕분에 내일도 모자를 만들 수 있겠어요. 좋아요. 오, 영감! 여기 좀 봐요. 아니, 누가 또 모자를 만들어 놓았잖아.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누군가 자꾸만 멋진 모자를 만들어 놓았어요. 반짝반짝 모자가 또 생겨났네. 오늘도 또 산호 모자, 조개 모자, 배 모자까지 우리 선반이 가득 찼네. 어머나 세상에, 어쩜 저렇게 예쁠까. 어우, 이게 최고다. 최고. 이제 여기서만 사야겠군. 모자가 날개도 친 듯 털리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 이상 재료 살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답니다. 그런데 도대체 누가 모자를 만드는 거지? 오늘 밤에 한번 몰래 지켜보는 게 어때요?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불을 끄고 문 뒤에 숨어서 기다렸어요. 우리들은 꼬마 요정 랄랄랄랄랄랄랄라. 아름답게 장식하세 랄랄랄랄랄랄랄라. 예쁜 모자 만들어요 랄랄랄랄랄랄랄라. 우리들은 꼬마 요정. 아침이 오고 있어. 그동안 멋진 모자를 만든 건 꼬마 요정들이었어요. 그동안 우리를 도운 건 꼬마 요정들이었어. 아유, 고마워라. 우리도 선물을 준비해요. 곧 크리스마스잖아요.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성껏 요정들의 옷과 모자를 만들었고 밤에 요정들이 다시 와주길 기다렸어요. 어? 이게 뭐지? 여기 아주 작은 옷이 있어. 내 머리에 꼭 맞는 모자도 있는걸. 우리 선물인가 봐. 와, 신난다. 요정들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좋아했어요. 기뻐하는 요정들을 보는 모자가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뿌듯합니다.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. 예!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.